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 임대했는 밭에 대추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 제가 전정을 다 해가지고 일단은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대추밭에 와봤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시다시피 저는 새순이 그렇게 많이 안날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새순이 잘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대추 새순이 잘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도당지라고 하죠.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도당지들을 오늘은 이제 고지가이로 제가 잘라줄 생각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대추 농사를 좀 하시는 형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안 하는 게안 낫겠나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다른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신경을 잘못 쓰네요. 그리고 저희도 아직까지 대추나무에 약을 안 쳤는데, 저는 뭐 결실되고 나서 뭐 쳐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긴 맺혔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긴 맺혔어요. 그리고 그요밭그 주인 어른께서 이게 대추가 사과대추라고 하던데, 저는 일반 대추인 줄 알았는데 사과대추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생가로 많이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큰 거, 그거라고 하시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키워봐야지 확실하게 알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연장으로 이그 순들을 제거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도당지가 쭉 올라가면은 거진 옆으로 가는 거 한두 개 정도 놔둬놓고 위쪽 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저랑 함께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오늘 사용할 연장입니다. 제가 사다리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나하나 가위로 잘라가면 일이 많기 때문에 요게 고지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짝대기가 이렇게 길고 아래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로 이렇게 밑에 손잡이를 잡으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하나하나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위에 나무가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릴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높긴 높아요. 그리고 이거를 안 막아주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도당지 쪽으로 영양분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올라가는 도당지들은 다 끊어가지고 순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대추밭에 이제 순 막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대추밭에 나와가지고 이제 순 막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지가위로 했는데 사다리는 안 탔지만 이게 위로 보면서 도당지성 가지를 다 막다 보니까 목이 정말 아프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요게 잘랐는 가지거든요. 자, 요게 한긴 거는 4뼘 이상 돼요. 그러니까 빨리 안 잘라줘가지고 영양분들이 이쪽으로 다 빠졌단 말이거든요. 자, 이거를 왜 자르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원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제 원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도당지성 가지들을 잘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영양분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나무는 서 있으면은 이쪽으로 키를 계속 키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아래쪽에 그늘도 안 찌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 만약에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주면은 이쪽에 가지 한두 개, 옆으로 가는 거 한두 개 정도를 남겨 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가지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옆으로 가는 가지들에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서 있는 가지에게는 꽃이 안 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음으로 인해서 옆으로 영양분들을 이동시켜서
꽃에 튼실하게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자름으로 인해서 가지가 더 많이 생겨요. 보통 적심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르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한 15일이나 열흘 정도 멈춰 있다가 새로운 가지들이 또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가지들을 많이 만드시려 하면은 일단 요런 숨막는 작업이나 적심 카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일단 대추하는 형님들에게 여쭤보면은, 이게 한 번에 다발성으로 지금 한 번에 끊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확하기 전까지 계속 도장지가 계속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제 영양분들이 위로 안 빠지도록 이제 다 계속 막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대추는 그런 작업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추 보시면은 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요 대추꽃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대추꽃들이 지금 한창 피고 있고, 좀 있으면은 이게 뭐 대추가 달리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대추도 꽃이 계속 핀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결실이 잘 돼야 이게 과실이 굵고, 늦게까지 꽃이 펴가지고 그때 결실되면은 대추가 점점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겠죠. 꽃이 빨리 피고 영양분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 수확할 때 돼가지고 영양분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실이 굵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에 보시면 지금 대추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작업하면서도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예초기를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베는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오늘 제가 대추밭에 나와가지고 이제 숨막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하는 거. 하여튼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가지들은 다 잘라서 그늘도 없애고 옆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